네, 안녕하세요. 이균 아코디언입니다. 오늘은 제로세트 아코디언을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로세트는 얘가 제가 옛날에 한 거의 맨 처음에 버튼 아코디언을 연주했을 때 이제 사용했던 메이커고, 저는 이제 오리지널 제로세트 아코디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여기는 처음에 살 때부터 원래 이제 도장이 좀 깨져가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전 주인, 이 지금 주인분께서 악기를 트렁크에서 떨어뜨리셨대요. 그래서 뒤쪽을 보면은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갈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뭐 이런 뭐 다른 쪽에는 이제 뭐 크게 뭐 파손이 없는데요.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음이 새는 것도 이 위쪽에 리드 밸브가 들려서 이 위쪽에 리드 밸브가 움직여서 이 아래쪽 부분에서도 이제 그 소리가 새는 그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도장은 하지 않고 이제 도장을 하는 업체에다가 제가 보낼 거고요. 이제 저는 접착을 먼저 하고 이런 이제 다른 부품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보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바디 오른쪽만 해가지고 이제 보낸 다음에 전과 후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악기가 이제 수리가 끝나고 이제 악기를 제가 조립을 다 하고 이제 리드 밸브를 재설치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방금 이제 작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걸 접착하기 전에요. 먼저 이 위쪽에 그릴을 살펴보면 여기에 상처가 있던 곳이 완전히 없어졌죠. 아예 없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있던 상처도 완전히 없어져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디 쪽에 크게 갈라졌던 곳을 보면은 지금 여기 이쪽부터 쭉 갈라졌었죠. 근데 완전히 새 악기처럼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악기 바디가 박살이 난 이제 제로세트 아코디언을 이제 수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악기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바디가 이제 뭐 부셔지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리드 밸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이 휘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